근데 UV 차단 크림 뭐 이런 건 많이 아는데 UAV는 뭡니까?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무인 조종기를 뜻합니다. 오. 탑재 통신기 냉각팬입니다. 적외선 표지등 모듈입니다. 착륙할 때 공기를 불어 넣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야, 우리 학교 다닐 때 전기 시간에 이런 거 한번 납땜 한번 시켜보는 거. 맞습니다. 예. 충성 육군 제5 군수지원사령부 51 군수지원단 정비근무대 UAV 정비 일반 박진호 하사입니다. 저희 군사 특기는 특수 통신 정비, 주 임무는 대대급 UAV 비행체 및 지상 통제 장비 정비입니다. UAV는 창공 위에서 그 누구보다 앞서 적의 동태를 일목요연히 파악하는 전장의 눈입니다. 제 임무는 그러한 UAV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사전 점검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빠르게 정비해 작전 수행에 지장이 없게끔 만드는 경계의 시작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경찰 및 수색에 있어 첨단 군용 무인 드론의 중요성이 나날이 강조되고 있는 현대전에서 아군의 눈으로 활약 중인 UAV 정비 부사관의 임무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 UAV 정비부사관이신 박진우 하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하사님, 예? 일단 UAV가 예? 낯선 단어예요. 여름철 자외선 때문에 UV 차단 크림 뭐 이런 건 많이 아는데 예? UAV는 뭡니까? UAV는 네. Unmanned Aerial Vehicle 약자로 말 그대로 네.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무인 조종기를 뜻합니다. 쉽게 말하면 네. 흔히들 밖에서 볼 수 있는 드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드론이다라고 하는데 저희 옆에 있는 게 이게 UAV 맞죠? 오, 굉장히 큽니다. 야, 저도 지금 보는데 그 글라이더의 약간 정말 최신판 2023년판 글라이더 같은 느낌? 정확합니다. 어, 되게 커요. 이거 그러면 이게 한 몇 미터 되는 거예요, 날개만? 이제 길이는 보안상 때문에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보안상 디테일하게 또 이야기를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UAV 정비부사관으로서 우리 하사님께서 맡으신 임무 정확하게 어떤 겁니까? 저는 대대급 무인항공기를 유지 및 보수하여 운용자 부대원들이 작전 준비 태세를 완벽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럼 전군 거 다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고쳐야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제가 하셔도 좋겠습니다. 사실 비행기도 이륙 전에 정비를 굉장히 많이 하고 날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UAV도 정비를 좀 굉장히 많이 하고 날아요? 정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네. 예방 정비, 입고 정비, 계획 정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 먼저 예방 정비는 150회, 200회, 300회의 비행 횟수를 꽉 채운 비행체를 정비하는 과정입니다. 다음은 입고 정비입니다. 아, 입고. 예. 입고라면 이제 조금 이제 상황이 온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장비가 파손되거나 이상이 발생되면 저희 정비 부대로 입고를 요청하게 되는데 네. 이 과정을 입고 정비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계획 정비입니다. 네. 이제 비행하기 전에 비행이 고장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네. 운용자 부대로 3개월마다 주기적으로 방문해 사전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 이게 디테일한 정비 점검이 필요한데 예. 입고할 때 저 궁금한 게 예. 어떻게 돼요? 차량처럼 어떻게 가서 갖고 오는 시스템이 아니면 와야 되는 시스템이요? 입고 정비의 경우에는 운용자 부대에서 정비 부대로 이제 장비를 들고 옵니다. 어, 이제 출장 AS까지는 아니고. 네, 네. 또 지상 통제 장비의 경우에는 2년, 3년마다 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엔진오일 교환하는 느낌이네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럼 이런 점검들 제가 오늘 함께 해볼 수 있을까요? 내려가서 네. 하나하나 이제 같이 진행하는 거를 제가 경험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오, UAV 점검을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박진우 하사님, 저희가 이제 장소를 이동해 왔는데 여기 어디입니까? 네, 여기는 운용자 부대에서 입고한 장비들을 정비하는 UAV 정비실입니다. 아, 우리 UAV 정비실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쪽이 그러면 이제 정비 도구? 예, 제가 작업할 때 사용하는 정비 도구들입니다. 아, 그럼 우리 UAV 점검을 하는 건데도 네. 그냥 눈으로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이게 점검도 과정이 있죠? 예, 맞습니다. 이제 비행체가
운행하기 전에 네. 7단계 지상 점검 과제를 거치는데 맞네. 이게 모두 이상이 없어야지 실제 비행기가 날아갈 수 있습니다. 오. 첫 번째는 서버 점검 및 타각 확인인데 네. 1번 서버 중립 및 타각 확인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두 번째는 자동 이륙 스위치 점검입니다. 자동 이륙 스위치. 세 번째는 피토관 점검입니다. 피토관을 손으로 막고 네. 일정 속도에 다다랄 때까지 적합한 속도로 고도 상승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이제 감지기 정렬입니다. 네. 이제 비행할 때 감지기가 이제 물체를 파악하는 것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 눌러서 감지기가 정확히 정렬되는지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카메라 중 확대인데 네. 이제 카메라가 일정한 배수만큼 확대해가지고 물체를 살필 수 있는지 점검하는 단계입니다. 여섯 번째는 모터 점검입니다. 네. 스로틀 레버를 서서히 증가시켜서 모터가 정확히 구동되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네, 마지막 일곱 번째는 에어백 점검입니다. 점검 완료입니다. 이제 UAV가 이렇게 점검을 한다는 걸 알았는데 네, 맞습니다. 내부가 좀 궁금해요. 이 내부는 어떻게 생겼을지. 먼저 정비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네. 비행체 안에 있는 내부 성능이 어떤 성능인지 알아야지 제가 정비할 때 무엇을 정비하고 어떤 것을 정확히 정비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야, 일단 이게 지금 저희 앞에 있는 게 UAV 지금 내부인 거죠? 예, 네, 맞습니다. 아, 벌써 봐도 모르겠는데. 각 수리 부속 몇 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네. 이 두 개는 프로펠러 조립체인데 이제 모터의 회전 에너지를 추력 에너지로 전환시켜주는 네. 역할입니다. 여기 앞쪽에 네. 이게 야간 및 적외선 표지등 모듈입니다. 아, 이게요? 야, 우리 학교 다닐 때 전기 시간에 이런 거 한번 납땜 한번 시켜보는데 예. 이거 끊어지면 저희 납땜해서 처리해야 됩니다. 아, 진짜로? 네, 맞습니다. 실제로 납땜을 해가지고 탑재 통신기 냉각팬입니다. 팬. 덕트팬 조립체인데 이제 에어백 도어입니다. 아, 이게 디테일합니다. 이거 진짜.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 내부 장비들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야, 근데 이제 너무나도 좋은 설명인데 알 수 있는 건 우린 프로펠러밖에 없다. 우리가 아는 건 프로펠러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사 UAV 정비 하사님으로서 예. 긴장되는 순간 있으세요? 늘 긴장되는데 네. 이제 자동차가 멈추면 땅에서 멈추지만 항공기가 멈추면 하늘에서 멈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저희가 정비를 실수하게 된다면 손 쓸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늘 긴장합니다. 아무래도 이게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또 가져가면 또 인명사고가 될 수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떨어지셨는데 사람이 있거나 이러면 또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럴 때 긴장이 되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UAV 정비는 어떻게 보면 늘 반복된 작업의 연속인데 네. 그렇기 때문에 초심이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기체를 정비할 때 내가 놓친 부분이 없는지 다시 확인하고 이제 선배님들께 수십 번 묻고 외우면서 정비를 연습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초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이게 UAV가 신식 장비잖아요. 예, 맞습니다. 새 길을 가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박진화 사님이 걷는 이 걸음이 새로운 지평선을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새로운 지평선 너머로. 아, 너무 좋습니다, 노래. 박진화 사님. 예. 근데 군에는 어떤 계기로 입대를 하셨어요? 네, 저는 대학교 입학하고 정복을 입고 있는 ROTC 선배들의 모습을 동경해 네. 군인이 되겠다고 결심했고 야, 진짜 멋있었나 보다. 네. 이제 훈련을 받는 도중 왼쪽 발목 인대 파열 부상을 입었고 이제 피치 못하게 인간 한 달 전에 학군 날 나오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아까워요. 너무 아쉬웠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인의 꿈을 잃지 않았고 결국 발목 인대 파열 재활을 마치고 네. 장기 복무 부사관 전용으로 입대 군내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 우리 박진우 하사님 본인만이 느낄 수 있는 군 플렉스가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저는 이제 대대급 위에비 장비 정비를 하면서 이제 전장에 눈이 된다는 것이 저희 가장 큰 자부심입니다. 어떤 상황이 도사리고 있을지 모르는 적진 속에서 동료가 믿고 나아갈 신뢰를 저는 전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지금 현대전투전에서는 사람이 가서 보는 게 아니라 이런 우리 UAV가 제일 먼저, 최전선에 제일 먼저 나가잖아요. 맞습니다. 진짜 우리 군이 한 발 먼저 안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박진호 하사님께서 최선을 다해 정비해 주시고 UAV 앞으로도 한 걸음 한 걸음 역사를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으시고 쏩니다. 명중하신 것 같습니다.